이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칼럼을 리피트해서 리피트 펑션으로 불러왔고, 그리고 오토 로즈는 이렇게 70픽셀, 그리고 민맥스 100픽셀 오토 이렇게 잡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별 적용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죠. 왜냐니까 로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드 갭은 10픽셀 이거, 그리고 보드와 레디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죠. 똑같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Z인덱스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아볼 텐데, 일단 그걸 하나씩 가져오죠. Z인덱스 가져야 되니까 헤드부터 시작해서 헤더, 얘의 그리드 칼럼, 칼럼은 1에서 3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로우도 1에서 3 이렇게 적어줘.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되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 그리고 알파 값도 좀 줄까요? 알파 값도 줘가지고 여기서 뭐 적당하게 1, 뭐 0, 1, 1 예.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까만색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상표가 나타나요. VS 코드의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RGB A 해서 A 값이 날아가 버렸네요. A를 0.8 정도 줄게요. 그럼 이런 색깔이 나왔네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두 번째가 어사이드인가? 그렇죠? 어사이드, 다음에 세 번째가 아티클, 네 번째가 푸터. 그러니까 어사이드, 푸터. 그리고 아니죠. 아티클이죠. 아티클, 푸터. 이렇게 줄 텐데. 지금은 이제 뭐 다 거의 뭐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아티클 스펠링이 틀렸네요. 요것을 하나씩 따로 떼내겠습니다. 얘는 2, 4로 바꿔주죠. 2, 4. 그리고 얘는 뭘로 할까요? 3으로. 3, 5.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푸트는 4, 6. 4, 6. 이렇게 하면 계층이 딱 만들어지죠. 하나, 둘, 셋, 넷. 서로 색깔이 좀 구분이 되게끔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파란색을 줄게요. 요 색깔이 좋네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색깔을 노란색 주고 줘볼까요? 노란색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녀석은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순서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어쨌거나 1번이 제일 바닥에 있고, 그 위에 2번, 그 위에 3번, 그 위에 4번, 이렇게 4개의 아이템들이, 그리드 아이템들이 순차적으로 적중되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위에 있는지 4번이 위에 있는지 조금 헷갈리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럴 때는 RGB 값을 조금 더 바꾸고 주면 조금 더 정확히, 조금 더 어떤가요? 좀 차이가 나나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번 패널을 만약에 맨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사이드잖아요. 여기 때 Z인덱스 쓰는 거죠. Z인덱스 해서 아무 뭐 번호나 쓰면 됩니다. 얘를 제일 위에 1번 해주면은 위로 올라갔죠. 차이점 느끼시나요? 그리고 다른 것들 아티클을 넣어주시면 아티클 마찬가지. 아티클의 경우에도 Z인덱스 그래서 얘는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아이템들 간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